역사상 최대 규모의 상륙작전이 있었습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입니다. 약 16만 명의 병력이 영국 해협을 건넜고 함정 6,939대가 동원된 작전이었습니다. 영국의 몽고메리 장군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참여한 연합군 병사들을 향해서 연설할 때 본문 4절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 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그리고 연설을 마치면서 본문 11절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 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연합군 병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이 몽고메리 장군이 강조해서 연설을 한 것입니다. 결국 몽고메리 장군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대승을 거둡니다. 그 승리는 나치 독일이 점령하고 있던 서유럽 해방의 첫 발걸음이 되었고 나중에 나치 독일이 패망하는 데 크게 기여한 전투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블레셋 땅으로 도망갔을 때 있었던 사건을 회상하면서 지은 시입니다. 다윗은 남유다 땅보다 블레셋 땅이 더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블레셋으로 도망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골리앗을 죽인 다윗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했던 그 다윗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결국 아기스 왕의 신하들에게 붙잡힌 바 되어서 아기스 왕 앞에 끌려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왕의 말 한마디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 쇼를 합니다. 그리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납니다. 그때 상황을 다윗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본문 1절 2절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아기스의 신하들이여 미친 척 침을 흘리고 있는 이 다윗을, 다윗의 정체를 밝히려고 계속해서 칩니다. 압제합니다. 계속된 무서운 고문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은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4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또 10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여호와를 의지하여, 11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이런 표현이 계속 반복된 의지한다는 고백이 6번 나옵니다. 시편 56편에서 다윗이 6번 주를 의지한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적진 한복판에 생포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기에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고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자기 목숨조차도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내가 주를 의지한다, 내가 주를 의지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의지한다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바타흐입니다. 바타흐, 어딘가 꼭 매어 달리다 하는 뜻입니다. 어딘가 꼭 매어 달리다. 여러분, 엄마 품에 안겨 있는 젖먹이 아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엄마 품에 안겨 있는 동안 그 젖먹이 아이는 상황과 상관없이 평안을 누립니다. 날마다 엄마 품에 안겨 있는 아이는 행복합니다. 내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는 법이 없습니다. 엄마가 형편을 살펴서 필요한 모든 것 다 채워주기 때문입니다. 자, 또한 바타흐는요, 1인칭 미완료형 동사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들 때만이 아니라, 힘들 때만이 아니라, 어려울 때만이 아니라 흥할 때에도 변함없이 주님만 의지하겠다는 고백입니다.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젖먹이 아이가 엄마 품에 안기듯이 나 전체를 온전히 주께 맡기는 것, 그것이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젖먹이 어린아이가 부모 없이 살아갈 수 없듯이 우리는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한 달에는 여기에, 한 달에는 여기에 걸치고 안긴 것도 아니고 안기지 않은 것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로 신앙생활하시면 안 됩니다. 기왕 믿을 것 철저히 믿으시고 주님께 온전히 내 인생을 맡기십시오. 주님께 온전히 맡긴 내 인생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다윗을 통해 주를 의지하면 주어지는 복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주를 의지하면 두려움을 극복합니다. 자, 본문 3절 말씀 함께 읽어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다윗은 두려워하는 날에 주를 의지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하면 두려움도 이기지만 내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세상 모든 것을 갖고 있어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임을 이 다윗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운 날에 주를 의지하십시오. 주를 의지하면 두려움 사라집니다. 두려운 날에 주를 의지하겠다고 고백한 다윗은요, 이어서 이렇게 다짐하며 노래를 합니다. 본문 4절 읽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다윗은 지금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미친 척 침을 질질 흘리면서 쇼하고 있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주님을 의지하고 있기에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해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본문 11절 말씀도 읽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혈육을 가진 사람들이 종일 나를 치료할지라도, 종일 나를 삼키려 할지라도, 종일 나를 곡해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사람들이 나를 어찌하겠느냐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근거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본문 13절에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지금까지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수없이 건져주시는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사울왕이 던진 창을 피하기도 했습니다. 사울왕과 그의 신하들이 애워싸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수없이 하나님이 건져주신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멘할 준비하십시오. 그러므로 지금도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져주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않는다. 지금도 주께서 나를 구원하여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않는다. 지금도 주께서 나를 붙들어 실족하지 않게 하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칼렙이 10명의 부정적인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밤새도록 통곡하고 있을 때 그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모세도요, 홍해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오늘 너희가 본 예급 군사들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게 하시리라. 이런 외침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만이 선포할 수 있는 외침입니다. 다 같이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 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 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주를 의지하면 눈물의 기도를 드립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8절을 보겠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여기서 계수했다는 말은요, 술을 하나씩 헤아려 세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정을 술을 헤아리듯이 다 헤아려 주시는 주님께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 달라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물에는 힘이 있습니다. 눈물에는 거짓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사랑할 때는 사랑의 눈물이, 감사할 때는 감사의 눈물이, 기뻐할 때는 기쁨의 눈물이, 슬플 때는 슬픔의 눈물이, 억울할 때는 억울함의 눈물이 흘러나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눈물은 정직합니다. 눈물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물의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엽니다. 히스기야 왕이 눈물로 기도했을 때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러면서 생명 15년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한나의 눈물로 드린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한나의 고통을 돌아보사 생각하사 대문을 여시고 사무엘을 낳게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두려움을 극복하는 길은 주를 의지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아멘. 주를 의지하는 표현은 바로 기도입니다. 두려움이 변해서 기도가 되어지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첫날의 한숨이 변해서 노래가 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응답의 확신입니다. 응답의 확신. 본문 9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어떤 확신 가운데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면 원수들이 물러갈 것을 확신하면서 기도하고 있고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보여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확신의 능력입니다.
확신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 마음속에 패배감을 심어 주려고 합니다. 너는 이제 안 돼. 다 끝났어. 몸부림쳐봐야 소용없어. 이제 포기해. 이런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생각하시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고백하며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 들으신다. 내가 견디기 가장 힘들어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유명한 일화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방탕한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날마다 하염없이 눈물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오랜 세월 동안 아들을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방탕한 아들이 돌아오지를 않았습니다. 기도하다가 낙심한 이 어머니가 이제는 기도하는 거 내려놓겠다고 포기하려는 마음으로 작심하고 마지막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아들은,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아들은 결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시고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그 뒤로 이 어머니가 심기일전해서 다시 기도하기를 시작했어요. 눈물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기도한 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응답이 되었어요. 방탕했던 그 아들이 돌아오게 된 것이에요. 완전히 변해서 회심하게 되어진 것이에요.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때 돌아온 아들이 바로 교회 세계사 속에 찬란히 빛나는 위대한 성 어거스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다윗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응답하실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억울하고 폭폭할 때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사방팔방이 모두 다 막혀서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 하늘을 향해서 눈을 뜨시고 눈물로 호소를 드리십시오. 너무너무 감당하기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나와 매달려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눈물 주의 병에 담아주실 것이고, 아멘, 응답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주를 의지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찬송하며 감사합니다. 자,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어요? 도망가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이미 잡힌 상황이었어요. 자기 생명을 위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하면서 쇼를 하고 있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었어요.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주를 의지함으로 찬송하고 있습니다. 찬송하고 있어요. 저들이 종일 나를 칠지라도, 저들이 종일 나를 삼키려 할지라도, 저들이 종일 나를 곡해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의지하였은즉 찬송하리라.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도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이, 지켜주신 하나님이, 실족하지 않게 하신 하나님이 지금의 이 환난 속에서도 건져주실 것이고 지켜주실 것이고 실족하지 않게 해주실 것을 확신했기에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그랬어요. 다윗은 고통 중에서요 한 가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 있었어요. 무엇을 서원했어요? 어떤 힘듦과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서원이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살겠다는 서원이었어요. 여러분, 희망이 있을 때 희망을 노래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희망이 전혀 없을 때,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그래도 희망이 있다고 노래하는 것은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다윗이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겠다고 서원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범사에 감사하기로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서원합시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합시다. 감사를 체주라 합시다. 아멘. 다윗은 주님을 의지함으로 사람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신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기도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찬송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찬송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절망적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 모든 사정, 내 깊은 한숨, 그리고 내 눈의 눈물까지도 다 아시는 주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시편 146편 3절 이하에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토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84편 12절에도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잠언 28장 25절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잠언 29장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렇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풍족하게 됩니다. 안전합니다. 다윗이 의지했던 그 주님이 바로 나의 주님이십니다. 시련이 밀려와도, 고난이 닥쳐와도, 환난이 덮쳐와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감사와 찬송을 드리십시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곳은 성도들의 무덤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주를 의지하는 자에게 최후 승리를 허락하십니다. 다윗처럼 주를 의지할 때 건져주시고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견딜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이 닥쳐와도 주님만 의지하십시오. 절대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 겁내지 마십시오. 다윗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두려움 극복하시고, 아멘, 눈물로 기도하시고 찬송하며 감사하시고 건져주시는 주님의 은혜 많이 많이 체험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